자, 봅시다. 모의고사 24번 먼저 볼게요. 자, 해석해본 소유도 빨간색으로 하는 부분. 자, 보면 모든 이벤트예요. 어떤 이벤트야? 커즈 목적어? 동사. 투부정사. 여기까지가 주어요. 얘가 동사고. 자, 커즈 몇 형식이야? 5형식. 5형식. 자, 너가 미소 짓게 만드는 모든 사건은, 됐죠? 네. 자, 너가, 얘도 사역동사니까 5형식이에요. 근데 얘는 뭐야? 사역동사니까 동사? 아니요. 너를 행복하게 느끼게 만든대요. 됐어요? 네. 자, 여기도 만약에 커즈가 아니라 여기를 메이크로 바꾸면 뭐가 돼요, 여기가? 스마일이 되는 거예요. 둘 다 5형식이에요. 사역동사라는 얘기가 5형식에서 나오는 거야. 알지? 자, 그리고 또 뭐 한대요? 저 프로듀스 즈는 뭐랑 병렬인가 생각해 보세요. 커즈인지 메이크스인지. 자, 뭐 김오찌 그거를 만들어낸다. 너에 대해서 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기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 그러니까 얘랑 병렬이야. 얘랑 병렬이야. 네. 커즈. 커즈요? 메이크스. 너를 미소 짓게 만드는 사건이 뇌에서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잖아. 그죠? 됐죠? 그래. 둘 다 똑같으니까 그냥 제가 따져보면 돼. 얘가 동사 2고 얘가 동사 1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for식도 몇 형식이에요? 5형식. 목적어, 투부정사. 여기도 메이크로 바꾸면 여기가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하래요. 만들래요. 심지어 뭐 할 줄조차도 네가 스트레스 받을 때조차 BPP 네. 또는 unhappy 행복하지 않게 느낄 때조차도 불안할 때도 억지로라도 만드는 내용이었잖아 이게. 네. 그치? 젓가락이라도 꽂아주면 어떻게 된대요? 기분이 좋아진대잖아. 아니 그 뭐야 화학물질 나온대잖아. 네. 이 근육하고 뭐가 연결돼서 뇌하고 연결돼서 딱 보면 내용이 딱 떠올라야 돼요. 원래 이때쯤이면 야 우리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아, 나 저런 게 있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겹다, 지겹다. 아우 지겨워. 이래야 된다고 지금 원래는. 알겠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자기가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왜 그렇대요? 얼굴 근육 패턴은 자, 이건 뭐예요? 뒤에서 끊어진 거죠?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미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PP. 여기 위치 이제 생태 거고. 자, 미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얼굴 근육이 자, 뭐랑 연결되어 있대요? Be linked to 자, 해피 네트워크랑 연결되어 있대요. 어디에 있는? 너의 뇌에. 그러니까 근육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뇌하고. 네. 근데 뇌에 뭐를 관장하는 부분하고 행복함을 관장하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in turn 따라서. 그래, 따라서 이거죠? 자, 자연스럽게 calm you down. Calm down 이것도 보여요. Check it out. Check it out. 아마 체크돼 있어야 돼. 자, 너를 진정시키게 되고 그리고 뭐 한다? 너의 뇌 케미스트리 화학 성분을 바꾸게 될 거야. 자, 모함으로써 같은 그 기분 좋은 화학물질을 방출함으로써 됐죠? 내용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연구자들은 연구했어요. 뭐의 효과를? 자, 이거 뭐랑 뭐랑이야? 진짜와 가루된 미소의 효과를 연구한 거죠. 네. 자, 어디에서 해? 개인들에서 해. 자, 뭐의 동안? 스트레스 받는 사건 동안. 자, 여기 문법적으로 여기 헤드 뭐예요? 헤드 과거시제. 아 그거 사역.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알겠죠? 네. 자, 사역동사니까 뭐온 거야? 목적어 다음에 동사. 뭐냐? 왜? 그러니까. 자,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이 수행하도록 시킨 거지. 네. 어떤 일을 수행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일을. 그죠? 자, 뭐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한 거야? 자, 지금 병렬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웃고, 또는 젓가락을 입에다가 꽂고, 이거였죠? 네. 그래서, 자, 입에다가 꽂고. 자, 근데 젓가락을 꽂은 이유는 왜예요?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5형식. 얼굴이 미소 짓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억지로라도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결과는 뻔하겠죠. 이렇게 해도 뭐가 나와요? 화학물질 나오니까 도파민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야. 네. 그래서 수업할 때 계속 웃고 있어야 돼요, 니네가. 그리고 자꾸 말을 해야 돼, 웃으면서.
있지. 그래야지 엔돌핀이 돌아서 안 졸려. 좋아, 무슨 상상 있어? 좋아? 무슨 상상 있는지 비하 상상. 자, The Result of the Study. 자, 그 연구의 결과는 데디아를 보여줬대요. 자, 뭐를? 미소인데 어떤 미소야? 자, 여기 두 개가 병렬된 거죠? 간호대건 진정한 미소. 뭐 하는 동안? 스트레스 받는 동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거는 뭐에? 스트레스 반응의 강도를 reduce. 줄였죠. 알겠어요? 네. reduce. 어디에서? in the body. 몸에서. 자, 그리고 또 뭐에 쳐요? lowered. 낮춘다. 낮춰졌어요. 뭐를? 진정박동 수준을. 자, 모한 후에 그 스트레스부터 스트레스. 자, 이거 어떤 심장박동 수준 뭔지 알죠? 네. 자,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은 모르겠어. 내가 여자라니까. 저거잖아요. 어떤 애랑 지금 막 싸움 붙으려고 그래. 아. 가슴이 어때요? 콩닥콩닥콩닥 그러죠? 네. 그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거리죠. 그렇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자, 이 글을 썼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학교 선생님이 주제문이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했고 이렇게 단어 이렇게 빈칸으로 해놨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꼭 써보세요. 학교 프린트에 빈칸만 보지 말고 여기서 여기를 꼭 한번 전체적으로 보라고. 됐죠? 자, 도표도 한번 해볼게요. 도표 한번 해주세요. 아, 도표 됐나? 아, 도표는 뭐 어떻게 나온다는 거 있어요? 힌트? 아니, 없어요. 저 뭐 하지 않나? 네? 한종인가? 응? 너, 너 아닌가? 내가 원래서 누구냐고 누구냐. 도표 뭐 어쩌고, 제목 어쩌고 저거. 아, 제목은 선생님이 말한 거고 제목이 나올 수 있... 근데 제목이 여기 너무 일반적이라 알겠죠? 네. 좀 애매한데 한번 그래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제일 간단하게는 뭐가 나올까? 네. 제목. 어? 내용을 조금 바꿔. 내용을 조금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제일 간단하게. 그건 이제 진짜 그건 점수 주려고 나온 거고. 그죠? 네. 근데 뭐 그렇다고 또 되게 어렵고 그런 부분도 없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저번 시험보다 이번 시험이 더 쉽겠어요. 그거 제일 선생? 아니 아니요. 그 여자 선생님. 저번에 이유 선생? 저번에 저기가 평균이 낮았나? 네. 네. 77점인데 정규 30점 계세요. 걔 낮았어요, 먼저? 1점 있으려나? 없지? 우리 반에 1점. 지금 우리 반 전지훈 되겠어요. 우리 반 전지훈 되겠어요. 이름 뭐야? 몰라. 전지훈? 자, 아니,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맞아, 여자애. 자, 우리 풍산고 1학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선생님,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네. 더 어려웠어도 100점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너무 쉬웠어. 이런 명언을 하나씩 만드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어떤 선생님의 명언을 뭐라고? 아, 문제를 보는 순간 공부를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내가 공부를 해도 너무했네 라는 생각. 알겠어요? 네. 이번 중간고사 때 우리 풍산고 2학년 성화가 선생님한테 말하기에 아, 선생님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100점이 너무 많아요. 더 어려웠어도 자기는 100점 받을 수 있었는데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재수없죠? 네. 그러나 얼마나 그게 자신감이에요. 이건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감이라고. Confidence. 알겠어? 자, 볼게요. 위의 그래프는 자, 어떤 장치를 여기가 의죠? 영국 사람들이 뭐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자, 근데 여기서 학교 프린트랑 살짝 연결된 거 있으니까 볼게요. 자, 여기서 원래 봐봐. 이 컨시더가 몇 형식 동사냐면 5형식 동사예요.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지. 자, 여기 LI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I thought the device. 디바이스. 자, 나는 그 장치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할 때 보여. The most
임포턴트예요. 그죠? 임포턴트. 자, 그래서 이거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로. 자, 목적어. He made her beautiful. 해서 어떻게 해요? 그는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근데 sought가 들어가는 게 뭐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어 자리니까 에라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오케이? 자, 근데 얘가 여기는 지금 consider 다음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여기로 간 거잖아. What device로? 목적어가 물어본 거니까 어떤 장치를 얘가 간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형태를 좀 도표에서는 만약에 내용으로 되면 너무 쉬워요. 됐지? 뜬금없이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됐죠? 아까 프린트에도 저 컨시더가 있어요. 컨시더. 오형식의 수동태. 됐지? 자, 그래서 여기서 문법으로 중요한 건 이게 LI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고. 됐지? 조금 내가 다 외워버릴 거야 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예 좀 생각을 하든가. 밑에도 몇 개 나오는 것 같다. 됐죠? 이 컨시더 분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이해는 됐어요? 네. 이해해놓고 외우는 건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외워줘. 자, 뭐 할 때 2014-2020 인터넷에 연결할 때 어떤 장치를 주로 이용하냐 이거죠. 내용상으로. 네. 자, author 알죠? 자, UK. UK가 영국이에요. 브리티시 똑같은 거예요. 네. 간단하게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이게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봐야죠. 자, 영국 인터넷 사용자들의 3분의 1 이상은 자, 뭐를, 여기서 이제 목적어가 있는 거죠? 네. 뭐를? 스마트폰을 뭐로? 가장 중요한 장치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이때 to be가 생략 가능이에요. 생략 가능. 알지? 뭐뭐를 뭐뭐라고 할 때 뭐뭐를 뭐뭐라고 할 때 저 to be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여기도 뭐가 있는 거예요? to B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원래 알지? To be 동사. 한주영 한주영 ADAD 지금 집중력 바로 집중. 네. 자세가 집중력이 흐려져 있는 자세야. 네. 뭔가 이제 딱 집중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 뭐를 하기 위한 자 for 전치사니까 ing 온 거네요.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한 2016년에 자 in the same way 같은 해. 자, 같은 해에 뭐예요? 스마트폰은 오버투크 같은 게 뭐죠? 따라잡다. 따라잡았다, 그래. 따라잡았어. 랩탑을 따라잡았죠. 랩탑이 뭐야? 노트북이죠? 자, 뭐로써? 자, 가장 중요한 장치로서 인터넷 접근이야. 이건 어렵지 않고. 스마트폰이 노트북을 따라잡았다고요? 네, 스마트폰이 노트북을 오버테이크. 따라잡았다. 오버테이크 따라잡다 왔잖아. 네. 그죠? 더 높아진 거죠? 스마트폰이. 따라잡았다. 그 다음에 2014년에는 UK 인터넷 유저들은 자 be likely to 인데 더 리스트예요. 더 리스트인 게 뭐야? 적게. 가장 적게죠. 가장 적게 태블릿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어. be likel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하기 쉽다. 여기선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좋겠죠. 자 가장 적게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태블릿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뭐로써? 그들의 가장 important device 인터넷 액세스로서 여기 as로서 이거 뒷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they 그들은 UK 유저들은 자, were likely 또 나왔는데 더 리스트도 나왔죠? 자, 뭐를 데스크탑을 가장 중요한 장치로 또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니 가장 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여기도 뭐 크게 여기서 만약에 구조적으로 하면 그 첫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있죠? 컨시더 나오는 부분 네, 특히 네. 첫 번째 거기를 좀 만약 문법 같은 거 관련돼서면 그 부분을 좀 신경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프로포션, 비율 UK 영국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 어떤 사용자야? 데스크탑을 가장 좋은 장치로 이 접근에 하는 자 여기까지가 주어죠? 네. 진짜 주어는 뭐예요? 여기고 유저들이고요. 그죠? 자 걔네들은 2014에서 2016까지 절반까지 증가했다. 근데 여기가 디크리즈인가 그랬죠? 감소했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근데 여기 마지막 5번은 문장이 좀 기니까 알지? 여기서는 만약에 문장으로 낸다면 아까 첫 번째 그 세 번째 줄하고 이 마지막 줄에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선생님이 약간 이제 저거죠. 변칙 프레임. 그죠? 이건 별거 없는데. 그죠? 근데 굳이 된다면 여기. 자, 여기서 그래서 몇 가지 더 있어요. 더 프로포셔널 UK 유저들. 자, 근데 얘가 끊어주는 거 뭐예요? 여기서부터 후부터 이상치 인터넷 거리 여기까지가 다 뭐를 꾸며주는 거예요? 유저를 꾸며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주어라고. 미국 영국 인터넷 유저들의 비율. 여기가 주어죠? 네. 여기가 주어, 진짜 주어. 그리고 여기가 동사니까. 구조가, 주어가 좀 길잖아. 그치? 요거만. 아, 여기는 뭐 예측하기가 좀 힘드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정말 쓴 거 밖에 되면 진짜 선생님이 딱 학교는 집 앞에서 똥을 싸불라. 혹시 선생님 말했던 게 이거죠? 여기 제목이 있는데 이제 제목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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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뭐예요? 전치사만 대문자 쓰는 거 아닌 거 알지?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나오면 진짜 이건 집 앞에서 똥 쌀 일이지만. 자, 그 다음에 32번 볼게요. 근데 원래 도표는 이 저걸 안 한단 말이야. 이 내신 모의고사 범위로 잘 안 해요. 근데 선생님이 왜 저 제목을 자꾸 얘기하냐면 저번에 이렇게 신장고에서 예전에 이 도표를 했더라고. 도표에서 뭘 하려고 하지? 그런데 제목을 했어, 제목을 했어요. 근데 그 제목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었어. 누가 이거를 좋아하냐, 이렇게 의문문식으로. 그래서 낼만 했지만,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서술형으로요? 제목 그냥 아예 쓰라고요? 네. 아, 제목은 다 외워야 돼. 영어로 나온 제목은 선생님 다 외워야 했지? 낼 수 있다고. 알겠죠? 아니, 설마 안 된다. 선생님이 왜냐면, 어쨌든 한시에서 10년 넘게 하면서, 많은 시험들을 봤을 거 아니야, 그치? 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선생님. 이제 문제를 되게 잘 내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변칙 프레임을 내는 사람도 있어. 그러다 선생님이 항상 마인드는 뭐라고? 전교 1등. 1등의 마인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두는 거죠. 한번 그리고 눈으로 그냥 뜨고. 빨리 30분 내렸네? 32분 내렸는데. 자, 32번. 이거는 이제 털 얘기죠. 털. 자, 인간의 털. 자, 인간들은 아주 챔피언이 장거리 러너들이야. 그래서 챔피언은 뭐로 쓴 거예요? 형용사의 개념으로 쓴 거지? 잘하는. 자, 이준수 선생님 녹음 하자마자 어떤 사람과 어떤 침팬지가 뛰는 걸 시작하자마자 그들 둘 다 어떻게 된대요? 어깨가 뜨거워진다. 침스들은 자, 빠르게 오버힝, 과열돼. 그러나 인간은 do not 과열되지 않아. 왜냐면 그들은 be good, 아시죠? 네. better를 쓴 거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이야. 여기서 그들은 인간들이네요. 자, shedding body heat. shed가 뜻이 뭐였죠? 낮춘다. 네. 그래, 몸의 열기를 낮추는 것을 잘한다. 자, 하나의 선도적인 이론에 따르면, 리딩이 여기서는 유력한 이런 뜻이죠. 자, 우리 조상 인간들은 자 뭐를 잃어버렸대요? 털이 없어졌대요. 얼마? 뭐에 걸쳐서? 연속적인 세대에 걸쳐서 이 단어 신경 써두라고 했죠. Successive. 자, 왜냐면 더 적은 털은 뭐를 의미했어요? 시원하고 더 효과적인 장거리 러닝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털이 없으면 더 빨리 뛰고 시원하게 뛸 수 있다. 이거죠. 더 멀리 뛰는 거지. 시원하니까. 자, 이 능력을 내 무슨 동사? 사역동사. 자, 우리의 조상들이 our maneuver, our runway. 자, 먹잇감보다 더 빠르게 뛰고 더 our maneuver 뭐예요? 밑에 단어 있잖아요. 이 몸을 이기다.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비슷한 our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죠? 내신이가 꼭 써봐 그래도. 그래서 먹이보다도 더 빨리 뛰고 더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게 해줬어. 자, 한번 예를 들어 준 거예요. try. 자, try ing는 뭐야? 뭐뭐 한번 해봐. 그죠? 커플하고 엑스트라 자켓, 추가의 자켓을 한번 입어봐.
더 나아가서는 더 좋은 건 털코트를 입어봐. 자, 뜨거운 축축한 날 1마일을 그리고 뛰어가. 자, 이제 너는 자 take off도 이거 뭐예요? check it out. 이어 동사, 이어 동사라고 하나 적어놓고 이어 동사 check it out 말하는 거죠? 거기서는 take off those jacket 돼요 안 돼요? 되죠? 명사니까 이해되지? 헷갈리지 마. 그리고 나서는 벗고 나서는 시도해봐. 자 그러면 이제 너는 어떻게 될 거다? 선생님 이어 동사요? 네. 이어 동사 모르겠으면 체키라웃이라고 적어놔. 체키라. 그러니까 그 체키라웃을 이어 동사라고 불러. 동사랑 부사랑 이렇게 연결되는 수거어야. 이제 이어 동사라고 나오지 않으니까 저 도즈 오프 저기에 체키라웃이라고 적으면 어떤 내용인지 알잖아. 체키라웃 그거만 한 거야. 됐어요? 네. 자 그다음에 너는 알게 될 거야. 자 what a difference가 위에요. 주어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지. A leg of fur. 자, 털이 없는 것이 무슨 차이를 동사 만드는지를 알게 될 거야. 여기도 어순 좀 생각하고 what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선생님이 저번에 써주긴 했는데 이거 학교 프린트에 있어요. 학교 프린트 자체에서 여기는 위에 거라고 한 게 아니라 아예 따로 써줬어. 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선생님이 그때 그냥 써주긴 했지만 학교 프린트 보고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여기는. 네. 이, 둘 중에 난다면 이게 나올 수도 있지. 그죠? 주제문. 우리 이 주제문은 뭐냐면 저번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번에 틀리라고 된 거. 이번에 쉽게 된다고 해도 학교 선생님이 쉽게 된다는 말 믿지 마세요. 그 문제 나와요? 어렵게 된 건 좀 있지. 그거 그 쉽게 된다는 그 문제가 그 문제 때문에 저기 뭐야 애들이 못 본 게 아니야? 알지? 쉽게 된 걸 못 봐서 저기 못 본 거지. 신현지. 자 이번에 모의고사 마지막 30번 할게요. 자, school assignment 숙제죠? 학교 과제는 전형적으로 have required 요구해왔다. 자, 뭐를? 학생들이 이거 접속사죠?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 요구한 거죠. 됐죠? 자, 그 이 강조, 뭐에 대한 강조야? 혼자 하는 거니까. individual productivity죠? 개인적 생산성. collective는 뭐야? 집합적. 같이 하는 거. 저 단어도 알아두면 되겠죠? 자, 개인적인 생산성에 대한 이 강조는 자, reflect, 반영한다, 어떤 의견을. 어떤 의견이에요? independence가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다. independence가 뭐야? 혼자서 하는 거, 독립이죠. 독립적인 거. 있죠? independence day가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기념일. 자, 이거 접속사 대시에요. 근데 앞에 선행사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동격에 대, 대, 저희는 위치로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집중이 안 되는 사람도 지금 잘 봐야 돼요. 왜냐?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에 뭐가 있었다고? 요 부분,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써보는 거를 확인 문제로 내줬어요. 그래서, 네. 서술형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 자, 우선 체크는 해두고, 형광펜으로 체크해두고, 자, 해볼게요. 자, having the ability, 능력을 갖는 것이지. 네. 어떤 능력? 자기 자신을 돌보는 능력. 뭐 없이?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거 없이. without 전치사니까 ing 오는 거 알죠? 네.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주어예요. 얘가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having the ability, 여기가 무슨 주어?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죠. 진짜 주어. 됐어요? 네. 자, 그리고 더군다나 학교 프린트에 was considered 인데 여기도 자, consider가 지금 BEPP로 뭐가 된 거예요? 수동태. 됐죠? 자, 뭐로 여겨진대요? 모든 사람을 위한 requirement. 필수 조건. 필수 조건으로 여겨진다. 독립적으로 일하는 게. 자, 여기는 근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쓰면 이 구조가 중요한 거겠죠? 알지? 여기 한번 꼭
써, 몇 번 써보세요. 학교 그 학위 문제에 있는 부분이니까. 자, 선생님이 다시 말하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 선생님을 좀 무시해도 돼요. 무시해도 된다는 게 니네가 그렇다고 막 싸가졌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에서 중학교 때 선생님들은 그냥 문제를 편하게 된단 말이야. 아, 백발백중에서 그냥 내고 그냥 아, 백발백중 여러분 영어 잘 못해도 백발백중 그냥 막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아니 저기만 돼요 알지? 근데 고등학교는 이번에 문제 봐봤지만 선생님들이 어쨌든 기존 이렇게 문제집에서 똑같이 내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 걸리면 징계 먹어요. 그래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똑같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도 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좀 더 참고가 근데 뭐 문제가 다 비슷비슷하긴 하니까 근데 그래서 문제를 어쨌든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낸단 말이야. 고민을 해서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내 수업 듣는 거? 그래서 학교 수업 잘 듣는 거. 학교 수업을 잘 듣고 학교 수업을 잘 못 들어도 뭐라도 잘 챙겨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 그랬지. 그래 프린트라도 잘 챙겨오고 그럼 선생님이 프린트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여기를 좀 중시하겠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했잖아. 알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쨌든 여기 알려준 교과서 페이지랑 요 프린트랑 다시 봐서 우리 직보 때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알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본인들도 보라고 알겠어? 자 그리고 이제 가봅시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요거 나온 거니까 요거 보라는 거예요. 알겠어? 외우라고. 자 컨스컬트리 결과적으로 자 어디 과거의 선생님들은 됐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룹 일을 이게 동사예요. 그룹 일을 더 많이 준 거예요? 더 적게 준 거예요? 적게. 적게 줬죠? 과거의 선생님들이니까.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이거 뭐랑 병렬이에요? 이거랑 병렬이죠? 자, 어떻게 한 거예요? 자,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이죠? 학생들이 뭐 하도록 팀워크 스킬을 acquire 획득하도록 덜 권장한 거죠. 저 less가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려요. 내용상으로도. 자, 그러나 언제부터 새천년 이후로 그죠? 새천년 이후로 비즈니스는 경험을 했대요. 자 이제는 학교 얘기가 아니라 어디 얘기예요? 사업 얘기죠. 사업. 자 비즈니스가 더 전 지구적인 컴피티션 경쟁을 경험한 거야. 이 경쟁이 어떤 경쟁이에요? 향상된 생산성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 경쟁이 심해졌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은 자 리드 목적어 투부정사죠. 자 인프로이 어니까 누구예요? 사장님들이 네. 뭐하도록 주장하도록 이끈 거죠. 뭐를 주장한 거야? 뭐를? 팀워크. 자 뭔 팀워크? 네. 맞죠. 둘다 네, 맞아요. 자 노동 시장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죠? 뭐 해야 된다고? 증거를 제공해야 된다고. 자 여기 뭐 생각된 거라고 했죠 선생님이? 위치 아 슈드 슈드 저 인시스트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지 그지? 됐어? 자 뭐 어떤 증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독립심 이거 뭐야? 개인적으로 잘하는 거. 자 뿐만 아니라 뭐 인터예요 인터? 상호 의존성 이게 뭐예요? 협력심이죠. 상호 의존하는 거니까. 자 여기 뭐 상호 의존성은 어디 뭐를 통해 보여지는 거야? 팀 스킬을 통해서 보여지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뭐를 사업에서는 자 지금 세계가 경쟁이 심해져서 그죠?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도 중요하다. 팀워크를 다루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어디로 얘기를 왔어요? 교육 얘기로 왔죠.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을 위한 도전과제가 난관이 이제 뭐 하는 거다? 개인적인 컴피턴스가 뭐예요? 컴피턴스 능력. 능력, 능숙함, 이거죠. 개인의 능력을 확보하는 거. 어디에서? 베이직 기술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니까 이거 뭐예요? 혼자 잘하는 거. 자, 뭐 하면서도? learning opportunity. 기회를, 학습 기회를 더하는 거죠. 어떤 학습기회야? 이네이블 목적어
투부정사 팀으로도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추가적으로 하면서 이거죠. 됐어요? 네. 자, 추가 질문은 저기 할게요. 일요일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